안녕하십니까. 기독교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진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번개탄 강의는 교회 교육에 대한 모델과 또 예시들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교회 교육에 대한 모델과 예시들을 제공한 이유는 교회 학교가 요즘에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꽤 됐지만 그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서 또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자체가 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도 점점 줄어가는 것이 점점 더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계속 고착화되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행복감과 만족도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부는 그나마 좀 나은 환경인데,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연구소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디자인 씽킹과 교회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살리고 즐겁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한 것과 또 저희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마리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작은 경우에 교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산도 작고 규모도 작고 선생님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뭐큰 교회가 아니어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나 또 이렇게 뭐 중심에 있는 교회, 또 교육을 잘하는 교회들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러한 사례들과 예시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다시 실패하게 되거나 또잘 못하게 되면은 또 무너지는데요. 이 무너지면 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또 이렇게 교회 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또 고착화 되면 또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더 기운이 빠지고 또 다시 반복되면서 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교회에서 잘 되는 사례들이나 또 그런 큰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교회들 중에 또 괜찮은 것들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어려움과 난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가 같다고 생각되지만 교회마다 그 다음 세대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다르고 또그 학습 구성하는 학생들의 성격들도 다르고 또 학년 배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게 지역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인지 뭐 지방인지 또 아니면 저기 뭐 경상도 지역인지 전라도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르고 또 교회 학교의 상황들도 또다 다릅니다. 예산의 규모도 다 다르고요. 또 교사들의 숫자나 또 교사들의 연령대 또 교사들과의 관계나 이런 분위기들도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교회 학교 가운데 다 많이 믿는 분인지, 들인지, 아니면 또 학생들은 모태 신앙인데, 학생들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변 교회의 좋은 사례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해도, 또 접목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에는 각자의 교회들이 처한 현실에서 각 교회에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정답입니다. 바로 맞춤형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우리 교회 예산 수준에 맞게,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의 숫자와 또 열정에 맞게, 각각의 그 처한 상황들과 현실들을 반영해서, 그곳에 맞는 가장 정답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 학교가 괜찮고 행복한 교회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큰 교회들 중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크지 않아도 특징이 있는 교회들은 다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가 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체적이라는 말은 능동적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로 결국에는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 학교의 어려움들, 각 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결국 주체적인 태도들로 극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노력들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개교회마다 각자에 맞는 상황들을 또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극복하는 방법들까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취감도 맛보고요. 그 가운데 회복과 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각 교회가 다 모든 교회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주체적인 태도들이죠.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노력과 태도들은 모든 교회 학교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교육도 다니고 또 지금 현실이 어려움들을 파악하면서 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체적과 태도들, 노력들, 또 방향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맞게 설정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응답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라는 질문에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집중했던 질문들은 어떻게 교회들이, 교회의 주체들이, 또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주체적인 태도들과 노력들을 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잘 되고 또그잘 되고 은혜 받은 것들로 열심히 하는 그리고 다시 또 부흥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또그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또 힘을 내는 이런 선순환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똑같이 일어났던 고민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이제 도입했던 그 프로세스가 바로 디자인 씽킹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씽킹이라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서로 같이 노력하면 다음 세대가 넘치는 교회로, 도약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태도들과 노력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번 병계탕 교육에서는 디자인 씽킹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또 저희 교회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실마리를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서울의 변두리 쪽에 있는 하지만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은데요. 그런데 아동 인구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 한 반에 19명, 2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한 학년에 두반 아니면 세 반밖에 없는 가장 되게 조그만 초등학교들이 몇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이제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곳인데 학생 수가 점점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일부를 작년 초에 맡게 되었는데요. 그 처음 맡았을 때 환경이 학생들이 적게 오면 3명, 4명. 어떨 때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많이 오면 6명 정도밖에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선생님들도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또 이렇게 많이 관두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교회 학교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회복이 더디게 되면서 이제는 회복이 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어려움도 꽤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일부에 맡게 되면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다들 지쳐가기 시작한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노력을 해도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빠지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던 귀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사실은 뭐 이게 저희 교회는 소규모의 교회여서 예산도 엄청 넉넉하지 않고 또 선생님 숫자도 청소년 일부지만 3, 4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고 또 어려운 각자의 상황들이 계셔서 있으셔서 전적으로 열정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여름부터 조금씩 이것들을 도입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히, 학년에 올라오면서 6학년 아이들이 올라오고, 또 6학년 아이들이 중1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중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서는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까지 있는 청소년 일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 단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3명,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그래도 형제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올해가 되면서 그 친구가 중학생이 되면서 또 6학년 애들이 한 3, 4명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뭔가 할수 있는 여건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자인 씽킹을 도입하면서 이제 노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이 도입을 해서 같이 답을 찾고 답을 해결해 나가는 등 과정들이 잘 되면서, 최근에는 적게 오면 한 12명, 13명 정도 오고요. 많이 오게 되면 한 18명. 그리고 웰커밍 데이를라고 해서 초청하고 초대하는 이제 잔치를 했는데, 그때는 약 거의 한 20명 가까이 오게 되는 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은 있지만 환경 내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고민들을 또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에만의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희망이 되는 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산이 뭐 엄청 많아서 또 넉넉하지도 않는 교회고, 또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없진 않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과거에는 엄청 큰 교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세로 다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오기 좋아하는 교회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도 이러한 그 저희 교회와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위해 쓰신 여러분들에게도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과연 디자인 씽킹이 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씽킹이 뭐냐면, 이것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1단계, 2단계부터 쭉쭉쭉 나가게 되면 그 생각이 점차적으로 다듬어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디자인 씽킹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가운데나 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 디자인 씽킹을 도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정책들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 과정 디자인 씽킹을 거치면 이렇게 목적에 따른 제품도 좀더 완성도가 높게 되고, 또 필요한 제품들도 더 이렇게 잘 생성하게 되고요. 또 정책들 가운데서도 더 세밀하고도 또 완성도 높은 정책들, 모든 사람들에게 위한 정책들도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권 이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바로 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라, 생각 혁신 프로젝트 디자인 씽킹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요. 이 디자인 씽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수업 가운데 적용하면서 또 이렇게 모델들을 만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할지 이렇게 과정들을 녹여내고 소개한 책입니다. 이곳 가운데 이제 교회학교의 가운데서도 적용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학생들에게 일어난 뚜렷한 변화는 뭐냐면, 바로 수동적인 분위기의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서로 협업하고 또 함께하는 학생들로 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각 교회에서도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씽킹이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디자인과는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 디자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성할 때만 쓰이고, 또그 작품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에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디자인 씽킹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결해 가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씽킹이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또 실리콘밸리와 또 미국의 여러 기업에서부터 이 프로세스를 인해서 많은 세계의 문제들, 정책들을 수렴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 씽킹을 정의 내리기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사람의 어려움이란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사람의 어려움이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디자인 씽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 디자인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더 나은 디자인들, 또 이렇게 사고 과정들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사람 중심으로 고려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 씽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가 기존의 사고 체계와는 뭐가 다른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도 응답했는데요. 기존의 교육도, 기존의 과정도 다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저희 이제 교육학교의 현실 속에서도 이 과정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 디자인 씽킹을 교육학교의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학교의 그 사람, 구성원들에게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자인 씽킹이라는 6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우기 전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자인 씽킹이 왜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학생들이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한 장점들을 먼저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씽킹을 왜 이제 배우는 게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되냐면 그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자인 씽킹이라는 이 프로세스는 그 단계들마다 그 단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진행시켜 가면 되는데요. 이 생각의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공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자인 씽킹의 특징인데요. 디자인 씽킹을 하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생기면서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몰랐는데 이제 깊이 공감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진짜 현실과 문제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이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이 관계하는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 특징 때문에 디자인 씽킹이 매우 주체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 중에 끌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끌림이라는 기업은 처음에는 이제 동아리로 학생들이 동아리로 시작된 이제 모임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면서 수익도 내는 구조로 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세워진 끌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학생들이 만든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돕기 위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동아리로 시작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디자인 씽킹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어떻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려움들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서로 함께 지내면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어려움들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입장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진짜 문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리어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기에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폐지를 한달 동안 죽기 위해 열심히 다녀도 한달 수입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리어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다 가볍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까? 이두 가지의 초점을 새롭게 문제를 발견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디자인 스킨의 과정인데 1, 2, 3차, 4차 이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량 리어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에서 이첫 번째 문제인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해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접근해서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이제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동네 구석구석, 차가 갈수 없는 길들까지도 잘 다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나 이런 전단지, 광고판들을 보게 되면서 학생들이 떠오른 생각은 이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광고 효과를 좀 이렇게 홍보하는 기업들과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기반으로 주변의 헬스장이나 다른 이제 병원들을 중심으로 이 광고를 직접 이제 이렇게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는데요. 이 광고의 효과가 되는 게 입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 증대로 연결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어르신들을 돕고 이 기업에도 저렴한 홍보비를 줄수 있는 좋은 이 생각들을 기반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끌림이라는 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만든 이 기업이 지금은 전국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급 그 리어카들을 이제 공급하면서 플러스 이제 지역에 대한 광고 효과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익도 증대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해결하는 과정들이 디자인 씽킹의 과정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그 관점과 그들의 대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보면서 이제 시작하였기에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 과정들이 주체적인 학생들이 대단히 주체적인 태도로 개발하게 되고 참가하게 되는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디자인 씽킹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감을 성경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다른 말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공감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공감을 받지도 공감을 하기도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계를 맺는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교회 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문제에 공감을 받고 또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태도로 공동체 내에서 한 명으로 자라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교회 학교의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교육에도 너무 필요하고요. 또 다음 세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사역자들만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학생들도 스스로 고민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변형되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씽킹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회복과 또 다음 세대들이 모여드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다음 세대들 주체적인 다음 세대 자체 그러니까 그 구성원 선생님과 또그 어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능동적인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씽킹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서로 관계 맺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제 공감이 그렇게 된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디자인스킨의 과정이 실패의 반복과 극복을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씽킹을 배우는 장점 두 번째로 책에서는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꼽습니다. 디자인 씽킹은 도전하고 시도해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패를 개선하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녹아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제 프로세스 과정 중에 이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토타입 만들기가 이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간단히 말하면 실패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제품 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용하면서, 이 최대한 단순하게 실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만드는 목적, 실패의 반복과 극복이 있는 과정이 뭐냐면, 그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드는 목표는 뭐냐면, 이래야 실패를 해도, 버려도, 그 프로토타입이 실패해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 실패를 통해서 개선시켜가면서 점점 문제 해결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다가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기 위한 그리고 실패를 목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면서 이것들을 점점 개선해 가면서 문제 해결에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디자인 씽킹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와 개선의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너무 필요해서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 과정이 학교 수업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반 학교 학생들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 앞서서 끌림이라는 기업도 리어카를 만들고 또 새로운 광고 수입을 창출하기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서 낙심하지 않고 개선해가면서 결국에는 그 목표까지 도달하게 갔는데요. 기업의 구성원들도 경량급 리어카를 뭐 1차, 2차, 3차, 4차 이 프로토타입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개선해가면서 결국에 이 무게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리어카를 만들 수 있었고, 광고 수입을 창출하면서 어떻게 할지도 수많은 그 프로토 실패와 또 극복의 사례들을 개선해가면서 지금의 형태로 수입을 어떻게 되는지 안정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스킬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이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 교회학교 자체에도, 그러니까 왜이 교회학교 가운데 자체적으로 답을 낼수 있냐면, 실패를 통해서 그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육에서도 이 학생들에게 실패와 극복은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늘 행복하고 축복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과 어려운 무너짐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험이나 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은 그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면서 이것들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실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신앙도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극복할 때도 있고 다시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제 깨달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인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과정이라는 거죠. 디자인 씽킹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도 때로는 무너지고 또 지치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결국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기독교와 무척 닮아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여정도 이 디자인 씽킹처럼 이렇게 회복의 연속이다. 또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결국엔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교육하면서 이 디자인 씽킹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문제 해결에도 이 디자인 씽킹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했으니까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확 가라앉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이한 번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극복해갖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교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까지 그 여정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교회 학교도 각 교회마다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개 교회에 맞는 형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힘. 우리의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회복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디자인 씽킹에도 접목하면서 신앙교육과 또 교회 학교 회복에도 접목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큰 장점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자인 씽킹이 뭐냐면 협업 능력과 집단 지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전서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은 패하지만 또 이게 중약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똑똑함보다 두 사람의 협력이 더, 두세 사람의 협력이 집단 지성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속담이죠. 협업을 의미합니다. 즉, 함께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디자인 씽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 집단의 참여로 인해서 한 걸음씩 상황에 맞게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도 집단과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집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공동체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위기 극복도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신앙 성장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로 회복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가 또 우리 부서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어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적인 이 구성원들은 학생들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사역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만들어갈지 서로 생각할 수 있는 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지성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극복해 가면서 주체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협업 능력과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디자인 씽킹의 장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공감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주체적인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체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실패와 반복을 극복하면서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 능력과 집단 지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것. 이세 가지가 이제 디자인 씽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나 또 많은 정책들을 낼때 어떻게 하면 더 밀집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현실적인 또 세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품을 생성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또 학교 교육에서도 또 정책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도 또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디자인 씽킹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운 다음에 또 제가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떠한 사례들로 이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교회 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씽킹의 실제적인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과정들이 이해가 쉬워서 저는 이제 뽑았는데요. 이 여섯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는 여섯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팀을 구성하고 함께 해결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제 팀을 먼저 구성합니다. 이 팀은 누구나 연령, 또 모든 것 상관없이 함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HMW 사고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HMW 사고 기법은 뭐냐면 이 약자인데요. How make we 이세 가지입니다. How make we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나온 예시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사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HMW 사고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학교에 어떻게, 학교에 의사가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 질문방 기법으로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붙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편한 의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한 의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학교 의사가 불편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설정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또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구성원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또 설정하고 문제를 보면서 목표를 보면서 공통된 목표를 같이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더 몰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의 첫 번째 과정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공감하기가 특별히 처음에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더 편한 의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 HMW 사고 과정들을 더 긴밀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감하기는 팀 구성원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감하기인데요. 이 공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뭐 현장 관찰, 그다음에 문제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 설문지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이 바로 이 공감하기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의사를 수정하기 위해서 뭐 의사를 불편한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의자가 불편한 질문을 위해서 학생들을 더 관찰하게 되고 또 학생들을 물어보게 되면서 또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또 내가 직접 의자에 앉아보면서 또그 사람 중심의 그 문제로 느끼는 그 사람의 깊이 살펴보고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될수 있죠. 학생들이 왜 의자를 불편해할까? 이렇게 보면 일단 책에서 나온 결론은 학생들이 보니까 의자의 각도 조절을 하는 게 어렵고 또 높낮이 조절이 어려워서 의자가 불편하다라고 느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이제 끌림이라는 사회적 기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저 이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시작해서 또그 설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계속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밀접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첫 번째는 바로 미역화가 무거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할을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입을 더 증대시켜 줄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공감하기가 끝나면 세 번째는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그럼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앞선 두 단계에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질문을 던지죠. 처음에는 이제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의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해 갈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뭐 이제 앞선에서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반 학생들이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쉽게 될까? 어떻게 하면 각도 조절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 정의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입니다. 앞선 질문들의 정답으로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로 이 집단의 창의성이 꽃을 피우는 단계입니다. 이세 번째 단계까지 하면은 이미 벌써 주체적인 태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성원들이 낸 의견들을 골고루 수용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렴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이 아이디어 생성 단계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의자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나 등받이 각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런 설명서들을 더 자세히 부착하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나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되겠다. 뭐 이렇게 제품 생산까지도 영향이 될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실명 대한 뭐 강의를 더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전문하는 또 이렇게 뭐 사람을 하는지 아니면 의자를 더 그렇게 쉽게 하는 의자로 바뀌자라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분류해서 선택하는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끌림이나 리어카 이제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생성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가볍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모으고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 정리해서 이제 서로 집단지성을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앞서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때 먼저 이 프로토타입 단계는 앞선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개선하는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아까 실패와 극복하는 거죠. 만들고 다시 개선하고 만들고 개선하고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차이가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앞선 4단계까지는 기획의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뭐 어떻게 개선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만들어내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였다면 5단계 프로토타입 단계에는 실제로 만들어보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원칙이 뭐냐면 심플하게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런 게 결국에는 이것을 만들고 개선하고 만들고 개선하고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의자를 어떻게 하면 높낮이나 조절이나 등받이 각도 조절을 쉽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또 다른 제품을 쓰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의자 높낮이를 조절이 잘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편한 상태를 스스로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패와 극복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경량급 리어카를 만드는 끌림도 1차, 2차, 3차, 4차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보고, 사용해보고, 다시 가져오고, 해보고, 사용, 만들고, 다시 가서, 이렇게 해보고 해서, 개선하면서 가장 좋은 형태의, 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와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들,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교도 그렇지만, 한번할때 힘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리스크가 크죠.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은 실패해도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왜냐면, 가장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들고 개선하고 만들고 개선하고 이 과정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5단계 단계고 마지막 6단계는 공유하기입니다. 이때는 서로의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과정들로 평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단계를 여러 단계로 여러 그 구성들을 나누면 마지막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했고 이런 제품이 나왔다. 우리는 이런 테스트 통해서 이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공유하기 핵심이 뭐냐면 프로토타입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공유하기는 이 완성된 모형을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하자 이렇게 될 거고 정책 같은 경우는 최종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것으로 정책을 펼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마지막으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을 통해서 이뭐 의자 같은 경우도 아니면 정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확정 짓게 되는 과정이 이 공유하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유하기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인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그리고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설정, 감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하기죠. 왜냐면 이 문제를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와 문제에 처한 사람들, 문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경험해보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체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 정의합니다. 정의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험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문제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앞선 두 단계 이야기 공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 질문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 생성들을 막한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분류하면서 이 아이디어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지, 어떤 것을 진행해 볼지를 이제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면 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이 정책들이나 이러한 그 과정들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해보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해보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개선하고 해보고 또 개선하고 해보고 개선하는 이 과정들을 세네 번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성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 프로토타입 끝나면 마지막에 공유하기.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을 가지고 최종 이제 실험을 하거나 최종적인 것들이 이 프로토타입 가운데 최종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도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점을 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디자인 씽킹의 단계고요. 복습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학교 적응하면 이제 저희 교육학교도 이제 한번 적응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 설명하기, 설정하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 뭔가 선생님들도 했지만, 이제 여기 구성원들이 학생들도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육학교를 살리면 좋을까 했는데, 이것을 이제 HW, HMW, How Make We.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아이들이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서로 문제를 결정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기 과정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육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그 대답을 서로서로가 이렇게 모으는 과정들을 좀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교육학교 애들이 오기 싫다라는 그 속에서 그 대답들 중에 뽑은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말을 듣지면서 애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재미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재미없어서 애들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다 느끼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세 번째 문제 정리하기 있어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계속 모았는데 과정을 이제 설정하면서 해결하는데요.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구체적인 문제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재미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 모두 이런 문제 깊이 공감하면서 더 깊이 같이 몰입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또 제가 이제 많이 찾아면서 또 이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죠. 그래서 뭐 수련회도 여행 위주, 비전 트립으로 많이 비전 트립을 하는 집회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또 사양생 학생들이 몇 명 세워졌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즐거운 분위기를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해냈는데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들도 계획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임들도 많이 만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토대로 웰컴인데이 뭐 반팔 추 게임도 자기 이제 같이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 음식들도 많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해야 되니까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설정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함께 계획과 아이디어를 보면서 또 소풍 말고 체육대회가 좋을 것 같아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대단히 좋았던 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 우리 현실 너무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서 좀 되게 분위기가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분류하면서 다섯 번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또 이게 저희 이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반 이제 원래 선생님들이 반으로 이제 배정됐는데 이 반 배정하면서 그 안에서 재미가 없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 한번 바꿔서 다른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의 이제 형태를 바꿔서 설정했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은 매주 학생들이 다른 모임을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로 조별로 모이는데요. 번호를 복대로 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다 섞이는 모임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도 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즐거운 분위기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학생들도 이게 즐거운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서로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것이 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많이 개선을 했죠. 그래서 해보고 했을 때 물론 잘된 행사들도 있었는데 잘 안 된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애들이 했는데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하자 했는데 학생들 중에 뭐 했는데 진짜 노잼인 행사도 많았고 그런데 실패도 아까 이 과정이 됐죠. 실패도 개선을 해가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면서 서로 성장하면서 또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오니까 학생들 자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고 선생님들도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안에서 또 즐거운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유하기. 그러면서 저희 체제가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아예 조별 체제로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로 공동체 아까 이제 반 모임 자칫 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서로 모르고 이것이 증거를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해서 성능 분위기로 바뀌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다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대단히 좀 즐겁고 또 오기 좋아하는 분위기 또 재밌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데려오기도 쉬워지고 또 친구들도 와서 재밌다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점착도 되는 이제 현상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학교가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3-4명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웰커밍 데이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때 보니까 18명 20명 가까이 이제 오면서 또 점착률도 많이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희 교회만의 정답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제 받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이렇게 은혜를 나눔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질문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툴을 쓰면은 그 교회 안에 각자의 문제 맞는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저와 학생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맞는 형태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찾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 말했듯이 저희 교회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 가면 또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교회에 맞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 구성원의 현실 안에서 개선해 나가는 이 방법들을 이 프로세스로 하면은 조금씩 분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섯 가지 과정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구성원들 가운데 집단 지성으로 모으고 협업하면 충분히 맞춤형 정답으로 회복과 극복을 또 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자인 씽킹의 프로세스를 활용하면서 학생들, 교사들, 고성원 모두가 사역자까지 긴밀히 협업하며 능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위기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이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저희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 디자인 씽킹 툴을 활용한 교회 교육 뭐 활동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2부 활동들이죠. 뭐 공과 말고 공과 과정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실시적인 예시들로 준비해서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